대추죽, 조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 대추를 씻어 잡쌀과 10대 3의 비율로 섞어 물을 붓고 약한 불에서 무르도록 끓여 체에 받쳐 씨와 껍질을 걸러낸다.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기 쉽다. 소금과 꿀로 간을 한다. 조미죽이라 한다. 문헌자료 임원십육지 서유구 1835년 대추죽 조미죽방 주식방문 미상 1847년 그리고 대추죽법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임원십육지 원문 조자숙란 장국민연 약거강 화조균작 일처 쇠칠팔분건 성년년과 제세극 건수저 덕용 임시성마마 세작죽작 점심임용 순국서식 서직 조출맥 면구가작 군방포 네, 번역문 대추를 푹 무르게 삶고 곡식을 돌절구에 살짝 찧어 겸한 제거한다. 이것을 대추고와 한 곳에 놓고 골고루 섞어 햇볕에 7에서 8분 정도 말려 돌절구에 빻은 후 다시 볕에 바짝 말려 보관했다가 사용한다. 쓸때 맷돌에 곱게 갈아 죽을 쑤거나 점심을 만들거나 임의대로 사용한다. 순곡, 순곡물, 기장, 척출, 차수수, 보리, 밀가루로 모두 만들 수 있다. 곤방보 조리법 1. 대추를 문드러지게 삶는다. 2. 곡식을 돌절구에 살짝 찧어 겸한 제거한다. 3. 위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 햇볕에 7에서 8분 정도 말려 돌절구에 빻은 후 다시 볕에 바싹 말려 보관한다. 4. 맷돌에 곱게 갈아 죽을 쓴다. 문헌정보 임원 16지 원문 건조일승 남이 삼합동 입과 내전 후 대밀한 사거 조액미제 공지 옹이잡지 번역문 마른 대추 한 대와 잡쌀 3 혹을 같이 솥에 넣고 죽을 쓴다. 푹 무른 후 대추씨를 걸러내고 쌀 앙금과 함께 낸다. 옹이잡지 나와 있고요. 조리법 1. 마른 대추 한 대와 잡쌀 3옥을 솥에 넣고 죽을 쓴다. 2. 푹 물러지면 대추씨를 걸러내고 쌀 앙금과 함께 낸다. 문헌자료 3. 주식방문 원문 대추 서대 적두파 서대 한 티디 고와 걸너 심너허 끓이되 심은 찰갈로 만들라 하면 좋으니라. 번역문 대추 세대와 붉은파 세대를 함께 고와 걸은 다음 심을 넣고 심 끓인다. 심은 찹쌀가루로 만들면 좋다. 조리법 1. 대추 세대와 붉은파 세대를 함께 곤다. 2. 걸은 다음 심을 넣고 끓인다. 심은 찹쌀가루로 만들면 좋다.